입을 오므려 바람을 불어 소리를 내는 행위를 휘파람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별다른 악기가 없어도 악기처럼 소리를 낼 수 있는 행위로 휘파람을 잘 부는 사람은 그냥 쉽게 소리를 내기 때문에 부는 게 별로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될 수 있지만 불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소리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휘파람을 부는 것 자체를 신기했으며 휘파람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죠. 조선 후기에 만들어진 백과사전인 오주연문 장전상고에 보면 휘파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휘파람을 소라고 불렀으며 휘파람을 불면 귀신을 감동시키고 불사를 이룰 수 있으며 말령이 안정을 얻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조선에서 휘파람을 가장 잘 부는 사람은 북창 정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휘파람을 불면 아주 우렁차서 바위와 골짜기가 울렸고 마치 신선이 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렸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휘파람은 영적인 존재와 만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무속인이 자신이 모시는 신령님을 부르거나 특정 장소에 있는 귀신을 부를 때 휘파람을 사용했는데 휘파람은 일종의 레이더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귀신이 내는 고유한 주파수를 자극해 귀신을 찾은 뒤 소통하는 식이었습니다. 영화 곡성에서도 귀신을 부르기 위해 휘파람을 부는 장면이 나오고 최근 개봉한 영화 파묘에서도 귀신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휘파람을 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속인들의 이런 행위를 소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휘파람은 다른 나라에서도 비슷한 의미를 가집니다. 중국에서는 휘파람을 불면 동물을 소환하고 기상현상을 제어하며 초자연적인 존재와 소통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창샤오라고 불렀습니다. 튀르키예에서는 밤에 휘파람을 불면 악마가 소환된다고 말합니다. 영국에서는 7마리의 새가 밤에 하늘을 날며 휘파람 소리를 내면 큰 재난이 있을 것이라는 전설이 있는데 이 새를 세븐 휘슬러라고 부릅니다. 러시아에서는 실내에서 휘파람을 불 경우 재물이 빠져나가 가난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귀신이 나온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귀신은 주로 밤에 활동하고 휘파람은 귀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만들어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뇌를 채워줄 은덩어리 지식들, 오늘의 은잡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